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인데요. 보통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제1절인데요. 서술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중개에 의해서 거래가 성립되면 소정의 보수를 받습니다. 네, 그렇죠. 계약 성사 못 시키면 집을 10번, 100번 보여줬다 하더라도 한 푼도 보수를 못 받죠.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무조건 보수를 받는 데 반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아예 성공 보수만 받는 거잖아요. 계약 성사된 경우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자, 203페이지 맨 밑에 판례를 보면 뭐냐면 이 판례는 이거 계약 성사시키면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미리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이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집 팔아주면 그러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이걸 미리 사전에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04페이지 1번 보수의 성격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개 완성 대가입니다. 중개 완성 대가. 계약 성사 대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시 발생은 하지만 행사는 계약 성립이 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05페이지 제2절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입니다. 먼저 양가로 1번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중개계약이라는 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죠.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중개보수가 발생하려면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계약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인해서 계약이 성사되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 중개보수 청구권 성립과 행사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부로 중개계약 성립 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행사는 거래계약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자, 보수 청구권이 있는데 첫 번째 발생, 두 번째 행사, 세 번째 소멸입니다. 소멸.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 조건부로 중개계약 시 발생이 되는데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207페이지 4번 중개보수의 범위 양가로 1번 중개보수의 기준과 한도가 있습니다. 기준과 한도가 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주택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외가 있다. 이때 주택이냐 주택외냐 구분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최대가 매매는 0.7%,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207페이지에 요율표가 있는데요.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7이라고 되어 있죠. 임대차인 경우에는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6입니다. 0.6%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자, 먼저 주택 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인 경우에는 0.5% 범위 내에서,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전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받는 건 안 되고 깎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20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걸 표를 다 암기하기는 어렵겠죠? 5천만 원 미만은 1000분의 6,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1000분의 5, 2억에서 9억까지는 9억 미만은 1000분의 4, 9억부터 12억 미만은 1000분의 5, 12억 이상 15억 미만은 1000분의 6, 15억 이상은 최대 1000분의 7입니다. 그러면 20억짜리 하면은 140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한쪽에 받는 한도액입니다. 임대차는 보니까 208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박스에 보니까 15억 이상이면 1000분의 6입니다. 최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 외의 보수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뭐냐 하면은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전용 면적이. 그 다음에 B번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춘 이것을 우리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 외자 동그라미,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 주택인 경우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게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중개보수 요율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요. 1번 주택 이렇게 돼 있고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게시해 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2억 이상인 경우 0.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 이렇게 해놓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가로 5%, 자기가 직접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를 하는데 최대 0.9%까지만 가능하겠죠? 1.1%는 안 됩니다. 0.9% 범위 내에서 0.8, 0.7, 0.6 이런 식으로 자율 경쟁을 유도해서 스스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도록 이렇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주택 외의 경우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된다. 중개사무소가 서울에 있고요.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서울시 조례입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밑줄 치십시오.
동그라미 5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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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밑줄 치십시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인이 돈 주고 등기 넘겨줬습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팔고 그 자리에 다시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계약도 일어나고 임대차계약도 일어나고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해서 중개보수는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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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 밑줄 치시고요.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6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상가주택이어가지고 1층이 50평, 2층이 50평이면은 딱 절반이 주택인 경우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상 밑줄 치십시오. 2분의 1 이상.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양가로 2번 한도액을 초과한 중개보수의 약정 효력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초과 규정만,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수 산정인데요. 동그라미 1번 매매의 경우 매매 대금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실제 지급한 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들어갔으면 프리미엄까지만을 합산합니다.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 대상 물건의 거래가액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 교환인 경우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거 3억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받습니다. 3억이면 3, 40이 120만원이고요. 중개보수 상가는 2억이면 0.9%면 180만원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각각 받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양쪽에 다 받으니까 240만원이 되겠죠.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20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10페이지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단위 차임액에 곱하기 70을 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각각. 그리고 동그라미 5번, 6번은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중개보수 아닌 건 많이 받아도 상관없지요. 자,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몇 번을 보냐면은 동그라미 3번이죠. 209페이지 맨 밑에 210페이지 맨 위에 보증금이 500만원에 월세가 45만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 나왔네요. 이렇게 5천만원 나왔으면 여기다 그대로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40만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은 4,500만원이고요.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그러면 4T은 28, 2800만 원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33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만약에 상가였다면 0.9%로 곱하면 상구 27, 29만 7천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이면 곱하기 0.9%를 하면 59, 45만 원입니다. 즉 뭐냐면 현업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개업공개사에게 월세 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칼같이 자릅니다. 아예 주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왜? 만약 월세를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중개보수가 얼마 차이 납니까? 15만 3천 원 차이가 나고요. 이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30만 6천 원 차이 납니다. 월세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중개보수 30만 6천 원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안 깎아주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하는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6번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인데요.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6건 해석에 의하면 중개보수와 실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도 된다. 일반 가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 간이가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4% 받을 수 있습니다. 7번 실비와 영수증인데요. 실비는 두 가지가 있죠. 앞에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을에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즉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매도인,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개보수 및 실비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215페이지 지도 감독입니다. 지도 감독. 216페이지에 보면 감독 기관입니다. 감독 기관. 자, 감독 기관이 있고 감독 대상자가 있는데 지도 감독 관청입니다. 지도 감독관청이 있는데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자 우리 그 216페이지 메뉴에 보면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예, 감독 대상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입니다.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와 협회에 대해서 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번에 216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검사는 삭제됐습니다. 정기검사 없어졌습니다. 정기검사, 수시검사 없어졌습니다.
정기검사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즉 위반 행위를 했다고 의심스러운 경우에 한해서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 3번 감독 내용을 보면 216페이지입니다. 감독기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무소 포함한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 사무소에도 출입하여 장부 서류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17페이지 217페이지 맨 위에 출입검사 시 서류 교부입니다. 중개사무소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조사 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공무원증하고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함께.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5번에 217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인회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니까 조사 검사 증명서가 있네요. 소속 직급 성명, 적은 조사 검사 증명서 이거하고 공무원 신분증하고 둘 다 내보여야 되죠. 219페이지 맨 밑에 주의사항에 보니까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는 공무원은 이 조사 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위 공무원의 조사 검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예,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20페이지 행정처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